이 5번 말이야. 이 볼수록 된 사람이야. 어? 원래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면은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아. 그죠. 또 어떻게든 과오 인정 안 하려고 들죠. 덕분에 회사 이미지 엄청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말이야. 근데 말이야. 이 주혜은이만 독박 쓰고 똥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닐까? 주과장만 독박 쓰면 되나요? 주과장 혼자 움직인 것도 아닌데. 야, 너네들 징계위원회 이거 언제 열린대냐? 나 구경 좀 가려고 그런다. 징계위원회는 무슨 프리미엄 북방 엄청 좋은 거 몰라? 그거는 남미석 거고. 너네들 징계위원회 곧 열릴걸? 매출 뛰었는데 안 열릴걸? 그냥. 야, 네 재민이다, 남재민이. 네? 이게 웬일이야 나한테. 에이 여보세요. 아 진짜야? 신촌 대리점에도 확인해 봤습니다. 아이고,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는 일단 육아휴직 중이니까 차장님이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. 아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해. 이거 터뜨리면은 똥김이 바로 잘릴 텐데.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는 게 기본이죠. 너는 이럴 때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그냥 나를 곤피하게 만드냐 그냥. 저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. 차장님이 해결해 주세요. 몰라. 야 그나저나 얘 똥김 잘리면은 얘 진짜 오갈 데도 없을 텐데 얘. 아니 뭐 저라고 마음 편하겠습니까? 아 근데 제보가 들어온 이상 그냥 덮을 순 없잖아요. 아이고